시원한 비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름나기가 힘들수록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부러워지곤 하는데요. 영하 20도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여름을 취재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 경매가 끝난 뒤 수산물은 냉동창고로 옮겨져 도매상에 팔리기까지 보관됩니다. 이곳에는 여름철 하루 평균 4천여 개 상자가 들어오는데 무게만 800여 톤에 달합니다. 미역과 오징어, 멸치까지 수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냉동창고 온도는 영하 20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왔는데요. 면발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인 만큼 뜨거운 면발은 금세 달라붙어 얼었습니다. 바깥에선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리지만 냉동창고 안에선 속눈썹이 얼만큼 한기가 느껴집니다. 작업시간은 한번 창고를 들어갈 때마다 최대 30분. 근로자들은 동상을 피하기 위해 장갑과 두꺼운 옷을 착용하고 틈틈이 몸을 움직여 열을 냅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곳에서 일하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로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깥 온도와 다르지 않은 겨울보다 5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는 여름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안에서 근무할 때는 괜찮지만은 밖에 나갔을 때는 몸 안에 막 습기가 차고 피부 쪽에 질환도 오고 그렇게 안 좋거든요. 무더위에도 영하 20도 온도에서 일하는 냉동창고 근로자들. 여름을 잊은 그들에게도 겨울은 기다려지는 손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입니다.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헬로티비 뉴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